따자하오 모토 슈슈입니다. 최근에 케이팝 참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이쯤 돼서는 제가 하나 좀 집대성을 해야 될것 같아서 케이팝 스타 역대급 거짓말 흑역사 랭킹 4 넘버 4 클릭뷰의 김상혁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으면서 자신은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김상혁 씨가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인터벌도 있고 시간이 길어지고 최근에 또 결혼까지 하면서 이제 그의 올바른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다시 한번 그제 도약의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넘버 3! 에이미입니다. 에이미는 뭐 사실 프로포폴하고 졸핀뎀 중독자라는 건 한국에서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 거짓말을 해서 한번 에이미의 입지가 막 곤두박질 쳤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이제 그녀의 소셜 계정에 프로포폴과 졸핀뎀 투약 당시 함께 있었던 A급 연예인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A급 스타가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에이머군이 휘성이다는 얘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휘성이 이제 전화를 한 거겠죠, 에이미한테. 너왜 그래? 잊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에이미가,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외롭고 우울증에 걸린 나머지, 그냥 그리고 오빠에 대한 그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그랬던 거야. 이런 내용을 이제 휘성이 이제 녹취한 거를 이제 공개하면서 에이미의 역대급 거짓말이 이제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버 2! 누군지 짐작되시겠죠? 네, 예상하신 대로 승리입니다. 카톡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에 이미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잘 주는 애들이 아니고 잘 노는 아이들이라는 뉘앙스였다. 그리고 자신들은 마약을 하거나 자신들은 여성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내는 언론사와 개인들을 법적 고소까지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섰고, YG마저도 승리의 무죄를 지지하면서 했으나 결국에는 카톡의 문장들이 다 진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넘버원! 박유천 씨입니다. 남양유업이라는 한국에서 넘버원투하는 그 식품회사이자 우유 가공회사가 있어요. 남양유업의 회장의 손녀딸이 마약 투여를 한 것이 이제 밝혀졌고, 마약 수사팀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자기하고 공범으로 마약을 투여한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 당대의 최고 탑스타가 나랑 같이 마약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한국의 언론사와 대중들은 황하나가 예전에 박유천 씨와 결혼도 하려고 했었고 사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박유천 씨가 아닌가? 그랬더니 박유천 씨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박유천 씨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면 될 것을 저렇게 강경하게 자신 있게 자신이 마약을 하지 않았음을 기자 간담회까지 한거 보니까 박유천 씨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국가수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네. 머리 염색도 하고 뭐 여기에 이제 그 성기주변의 음모도 다 잘라가지고 이제 자신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양성 반응이 또 나타났고, 그리고 더 깜짝 놀라는 것은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 몸에서 왜 필로펜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내 몸에 왜 마약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박유천을 이제 변호했던 변호사마저도 그냥 입이 질린 거예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나 해서 박유천의 담당 변호사도 변호를 포기하겠다. 케이팝스타 역대급 거짓말 흑역사 1, 2, 3, 4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뉴스만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약간의 미담 뉴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20만원치의 송무를 해서 깜짝 놀라게 만든 아이돌 스타 넘버 3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넘버 3! 한국의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는 수지입니다. 2016년 팬미팅할 때 200명 이상인 팬 전원에게
화장품 세트와 팔찌를 선물해줬고 그리고 모든 그 200명의 팬들을 다 허그를 해줬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쇼케이스에 온 800여 명에게 42,000원 상당의 랑콤 립글로스, 열쇠고리, 그리고 네스카페 커피 믹스 두 박스를 좀 주었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직접 돈으로 구매해서 팬들에게 선물을 해줘가지고 수지의 팬들을 다시 한번 좀 감동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넘버 2!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입니다. 자신이 직접 이 팬미팅을 좀 기획을 했고 향수 공방에서 향수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향수를 만든 것을 팬들에게 직접 선물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라면, 과자, 떡, 그리고 포스터 팬들 모두에게 다음으로 넘버 1! 예측하시겠지만 아이유입니다. 아이유의 뭐 선행과 미담은 뭐 끝이 없어요. 어떤 팬은 아이유 팬을 하면 감동은 덤으로 온다는 말을 할 만큼 아이유는 팬들한테 너무 잘하는 그리고 실제 아이유가 뭐 잼 콘서트나 자신의 콘서트 때 본래 콘서트를 하기 전에 대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기 시간까지도 미리 나와서 여러분 온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후회 없는 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인사도 하고 너무나 아이유는 팬들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데뷔 3주년이 되는 날 5,000원씩 충전한 교통카드, 입술 도장, 그리고 손편지를 좋아가지고 정말 팬들을 감동시킨 일은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팬들을 위해서 졸업식에 서프라이즈! 직접 찾아가서 이제 공연도 해주고 졸업생 전원에게 꽃과 향수를 선물해서 다시 한번 아이유의 미담이 회자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쭤보면 회사에서 대부분 많이 준비하나요? 아니면 각 본인이 많이 준비하나요? K-POP 스타들이 광고 모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주들이 물건을 많이 보내줘요. 이제 푸는 거죠. 아니 뭐 자신들이 직접 사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팬들한테 주면 좋겠다 좀 아쉽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어차피 그것 또한 팬들을 주기 위해서 K-POP 스타와 소속사를 준비한 것들을 선물로 푸는 것이니까 난 그것도 고맙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팬들은 스타들의 어떤 감성 이런 담긴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편지를 써서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믹스돼가지고 하면 좀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는 현재 중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텐센트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나와 나의 매니저에 대한 모토슈슈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유명하신 양티엔진 사장님이 나오세요. 판빙빙이나 루한 그리고 오용나나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을 프로듀싱한 장군이기도 해요. 여기 나오는 양티엔진 사장님 보면서 저희의 또 팬들이 모토슈슈와 같은 것 같다. 그래서 모토슈슈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히 리뷰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모토슈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매니저는 어떤 포맷이냐면 중국의 4명의 스타와 그 4명의 스타의 이제 딸인 매니저들이 얽히는 에피소드고 조화문하고 매니저 이와이의 얘기가 상당히 좀 훈훈했어요. 조화문이 워낙 이제 바쁘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사실 많이 피곤해요. 이 스타들은. 그래서 이와라는 여자 매니저가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상당히 저는 되게 훈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우기와 매니저 이제 샤우와 장우기는 두 번의 결혼과 또 이혼을 하면서 구설수가 좀 많아가지고 좀 이제 이미지가 썩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장욱의 인간적인 모습이 좀 나오면서 조금씩 좀 이렇게 호감으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훈과 매니저 하오하오 이 팀은 계약을 지금 만료를 이 소속사하고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그 진솔한 소통들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게 매니저하고 스타의 관계라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미래를 걱정해주는 모습들은 훈훈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연나나를 좀 저도 많이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1,2화를 딱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3화서부터 나와가지고 활약상을 좀 기대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깜놀했어요. 깜놀! 이게 배구와 이제 홍보 담당 매니저인 이제 치자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배구 씨는 뭐 사실 진호를 통해서 이제 떴는데 중국 스타 분인데도 너무 소박해요. 그리고 매니저를 너무 배려해. 마치 오빠가 여동생을 이렇게 챙기는 우리 그 여성 팬들이 우리가 배구 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 중국의 영화 프로그램. 중국의 시사 프로그램도 모토슈슈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모습 다른 나라의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라는 걸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만담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토슈슈한테 중국에 이런 만담 프로그램이 우리는 너무 인기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다음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만담 프로그램을 좀 뽑아서 모토슈슈가 한번 분석하고 재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